이 나성범 선수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나성범 선수가 지금, 어제 경기에서도 이 체크 스윙 때문에 또 이제 오심이 좀 있었고, 또 이것도 있습니다만, 그 주루 플레이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. 1루로 이제 또 전력 질주하지 않은 부분, 그리고 또 이제 1루에서, 좀,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죠.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또 2루까지 진루하려는 모습, 혹은 이제 이 1루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또 빠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게 태그아웃 또 아웃카운트를 또 만들게 됐는데, 이런 플레이가 왜 나오는 걸까요, 사실 위원님? 그 1년 경기하다 보면 또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조금 이렇게 슬럼프 빠지면은 네. 정신 놓을 때가 있어요. 정신 없을 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네. 아닌데, 이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? 네. 상황이죠. 예. 그러게. 이게 어쨌든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는 FA 또 이제 거액을 받고 또 영입한 선수, 또 거기다 이제 베테랑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그런 선수가 이런 모습을 또 노출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올 시즌에 또 부상도 역시 또 네. 있었고, 전체적으로 올 시즌 나성범 선수가 이제 집중을 좀 많이 못하고 있죠. 시작. 바람꽃님 말씀처럼 아웃인 줄 알고 돌아가려고 돈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그러다가 이제 또 태그가 되는 바람에 또 아웃이 네. 됐으니까, 아참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또 위에 또 추가로 후원 또 있었습니다. 5,000원 후원 또 고에스트님 고맙습니다. 선수가 일부러 그러지 않겠습니다만, 나성범 선수 올해 성적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부상도 있었고 해서 집중력 떨어지는 플레이가 더욱더 부각이 되는 듯 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, 이게 안 풀리는 시즌이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. 뭘 해도 안 되고, 또 이제 뭘 해도 좀 다운이 되고 의욕이 그죠. 좀안안안 생기고. 준비 잘하고 있다. 시작을 합류는 못하고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은 전체가 조금 이렇게 그 단추 잘못 낀 것처럼 네. 중간에 잘 끼어봐야 모양은 이상하거든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그 다음부터 뭐잘 끼면 된다지만 네.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모양 다 망가진 거예요. 그러게. 이게 한 시즌을 또쭉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또 스타트라는 거, 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요한 가지 더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, 이제 나성범 선수가 참 이제 뜨거운 감자네요. 이 체크 스윙 장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8회 진해수 선수가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슬라이더 던졌고, 나성범 선수가 배트를 휘두르다가 멈춰 세웠는데, 요 3루심의 판정이 노스윙이었습니다. 그러나 중계방송의 느린 화면상으로는 나성범의 배트 헤드 한참이나 또 나온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삼진이 되었어야 되는 장면이지만 삼루심의 노스윙 판정으로 쓰리볼 투스트라이크, 여기에서 이제 좌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2루 주자 김도영 선수까지 홈을 밟았죠. 6대4로 앞서 나가는 그 점수를 만드는 장면이었는데, 사실은 요거 이좀 우리가 중계 화면으로 봤을 때는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디오 판독의 체크 스윙도 이제 추가를 하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유님께서는 요 장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게 까만 배트가 잘안 보여요. 그럴 것 같다. 지금 네. 저희가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는데도 사실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, 그죠? 우리는 이제 느린 화면으로 보고 온 거니까 에이 저거 돌았잖아 이러는데, 삼루심이 딱이 순간적으로 보고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. 옛날에 3루수 해봤잖아요. 네. 그 보는 각도가 비슷하거든. 까만 배트는 잘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까만 배트는 잘안 네, 보일 그 때가 대신 있다. 공은 잘 보이는데 까만 네. 배트가. 또흰 배트는 잘 보이는데 공이 잘안 보이고. 그래요. 그렇구나. 이 체크 스윙 논란에 이 까만색 배트가 많더라고요. 유니콘님 얘기하셨는데, 요게 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면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까만 배트를 써야지 이게 또 노스윙 판정을 또 나오기가 좀 편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, 어쨌든 요 체크 스윙, 비디오 판독에 체크 스윙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, 체크 스윙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이 현재까지는 이게 없어요. 우리나라 리그에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리그에도 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,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나 봤더니 유일하게 미국 대학 리그에 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NCAA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, 이 어떻게 체크 스윙을 판정을 하냐면, 원래는 그 이제 홈플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. 홈플레이트가 있으면 요 양쪽 끝 여기를 돌면 체크 스윙을 한 것으로 이제 판명을 한다, 스윙을 한 것으로 판정을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, 요게 또 바뀌었대요. 어떻게 바뀌었냐면, 엉덩이, 타자의 요 엉덩이가 투수 쪽을 향하는 엉덩이를 이 배럴, 배트 중심이 넘어가면 스윙을 하는 걸로 판정을 한다. 이렇게 바뀌었대요. 그게 심판이 요게 홈플레이트에서 보는데,
홈플레이트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게 규정은 만들면야 금방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뭔 말만 한 배럴이 나오고 또 참 난리도 아닌데 네. 그냥 옆에서 그 화면에 이렇게 배트 끝이 손보다 앞으로 나오면 그냥 스윙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간단하게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배럴이 나오고 그럼 특별한 특이한 스윙하는 사람들은 뭐 배럴 안 나오고 손만으로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럼 뭐 안 그럼 그냥 수익 나와도 아니게 그냥 여기서 그 비도 판독을 하든지 뭘 네. 하든지 그거는 뭐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배트가 저렇게 그냥 배트 끝이 손보다 앞으로 나오면 스윙이죠. 뭐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규정만 새로 만들면 하나만 추가하면 뭐 비디오 판독까지 하는 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또 그래서 뭐 경기가 크게 뭐 늘어질 것 같지도 않고 네. 또 금방 휙 돌아 나오는 거는 어쨌든 카메라 이 중계 화면 카메라가 또 잘 잡아주잖아요. 요즘에는 네. 뭐 스카이캠이라든지 이런 걸 또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아니, 것 같고. 그... 비디오 판독 실도 있고 네. 요즘 뭐 ABS 하잖아요. 네. 뭐 심판 귀에다가 저 돌았다고 한마디만. 해주면 되는 건데. 아니 이거 금방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 되는 게 어딨어. ABS도 없던 것까지 하는데 네. ABS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가장 먼저 전면 ABS 도입해서 진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체크스윙, 비디오 판독 이것도 못할 거 뭡니까? 뭐 카메라 양쪽에다 하나씩만 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네. 이런 거 추가적인 또 이제 이 판정 논란 시비를 많이 또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저 지금 나성범 선수 수익 나온 그 자리 있죠? 네네네. 그 더그아웃 쪽이에요. 카메라가 심판 쪽에서 보면 다 안 나와 보여요. 아, 그럴 수 있겠다. 이게 카메라 위치 놓이는 위치는 저쪽이지만 심판은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각도가 나오는 거 잘 안 보여요. 심판 쪽이나 삼루 쪽은. 아.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그 더그아웃 왼쪽에 그 공간 있잖아요. 네네네. 투수도 앉았는데 네. 거기서 보니까 배트 끝이 삭짝 돌면 아이고 체크 스윙이다. 이걸 왜 못 봐 이렇게 하셨다. 이제 팬들은 아. 그걸 보는 거예요. 아. 근데 삼루심이나 삼루수는 다른 데 있거든. 아 그렇네요. 맞네요.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심이 좀 나오더라도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. 아 이게 물론 뿔은 나지만 카메라 놓고 카메라가 네. 빨리 그저 얘기해줘서 해드려야 되나요.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.